안녕하세요, 사슴사슴입니다.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 재입법 예고,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입법 예고가 저기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. 당장 내일입니다. 규제 내용이 뭐냐면, 1번 담배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 어쩌고저쩌고 또는 체험, 시연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뭐 요 규제 내용만 봐도 뭐 부산 베이핑 엑스포가 취소된 이유 중 하나로 봐야겠죠. 소비자들에게 연초보다 더 합리적인 전자담배 정보 전달 차단이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된다는 거는 무료 나눔, 제품을 한번 써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사라,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근로 같은 회사에서 많이 하죠.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고, 시연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오프 매장의 어떤 존재 자체의 의미를 없게 만드는 거죠. 시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. 그럼 시연 안 되면 미쳤다고 오프 매장을 가겠습니까? 그 다음 두 번째, 담배 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. 이거 전자담배 말하는 거예요.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담배 제품의 사용 경험 및 체험, 비교 등 이용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, 유포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담배법상이라는 건 연초는 입 니코틴이거든요. 근데 전자담배가 이제 줄기닉, 뭐 솔릭 뭐 이런 걸 따른 합성 니코틴을 쓰기 때문에 담배법상으로 안 들어가요.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들어가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러면은 여기 이제 파일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뭐 유튜브, SNS, 블로그 등등에 게시되는 걸 모두 말하는 거고요. 뭐 카톡방 같은 곳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. 영리적인 목적으로 전자담배가 뭐 좋다, 무슨 맛이다,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, 이런 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리뷰 자체를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일반인일지라도 수익 창출이든 아니면 제품 협찬, 리뷰 비용 받는 거 자체가 일절 안 되는 거죠. 그게 걸리게 되면 그냥 바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. 뭐 그렇다면은 뭐 스템릭이나 솔릭을 담배 사업법으로 집어넣어서 담배처럼 관리하면 안 되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4월 달에 그걸 시행하려고 했다 실패했죠.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담배 60ml 액상 한 병당 세금 10만 8천 원이었어요. 세금 가격이 높아서 뭐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, 사실상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. 지금까지 봤을 때 연초보다 확실히 덜 유해한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뭐 영국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논문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 엄청나게 유해해서 담배 사업법으로 집어넣을 만한 꼬다리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담배 사업법으로 넣을 수가 없었어요. 이 입법, 이 두 가지를 이제 규제한다는 건데 되게 포괄적이죠. 여기서 내가 드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어. 일단 첫 번째,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암암리로 구매한 뭐 어떤 마리화나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다른 용액이 추가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서 문제가 되는 걸 마치 한국의 모든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뉴스 기사에 지난 한두 달간 엄청나게 때려박고 있죠. 그렇게 만들면서 비흡연자인 국민들에게 이 전자담배라는 것 자체를 되게 적대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비흡연자 vs 흡연자, 이 구도 양상으로 만들어 몰아가기 때문에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훨씬 더 많고 흡연자는 비교적 적은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어요. 게다가 흡연자들도 담배 안 피는 게 더 좋고 전자담배도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합니까?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, 그래서 담배법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버린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, 이 입법 공청회를 했어요. 했는데 전자담배 관련자들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공청회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전자담배 유저나 어떤 업체들을 불러다 놓고 한 게 아니야. 전자담배를 규제하는데 담배 업체를 불러다가 규제를, 어떤 공청회를 했다고.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. 미국 같은 경우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는 오픈 공청회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자담배 유저들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가서 공청회를 했어요. 건강한 거냐는 말이야, 이게 지금 이 정부가. 다음 세 번째, 입법 예고 기간이 보통 40일에서 60일이에요. 근데 이거는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, 딱 2주 정도 엄청 줄였어요.
법적으로는 40일에서 60일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엄청 줄였다고. 지금 급한 거야.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.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만연할 때.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법제처장하고 합의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법제처장이랑 왜 합의했는지, 왜 이렇게 급한지 이것도 의문입니다. 딱 보이죠? 뭔가 기획이라는 느낌이. 그 다음에 네 번째, 이게 존나 빡치는 건데, 규제 영향 분석 그 HWP 한글 파일이 있어요. 여기에 제 사진을 이상하게 캡처를 했습니다. 전 이거보다 잘생겼는데, 그죠? 자, 다음. 아무튼 이렇게 입법 자체가 뭔가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. 무슨 난 영화 보는 것 같아. 이거는 이번엔 통과할 것 같은 위화감이 들거든요. 이거는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명분도 너무 좋아요.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. 우리 정부는 너네 건강을 생각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는 명분이 너무 좋아. 그러면은 우리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술이나 담배 그냥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? 미쳤습니까? 세수 걷어들이는 게 얼만데, 세수를 엄청나게 걷어들일 수가 있는데, 그리고 지금까지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? 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6%에서 17%예요 근데 KTNG 영업이익이 44%입니다 대기업 중에서 30%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있습니까? 없어요. 담배 세수는 정말 짱이야. 최고야.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을 올려봤거든. 세금을 올려봤거든. 근데 몇 개월 정도만 그 담배 그 소비가 줄었어. 근데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. 다시 오르는 순간 그 전에 세금이랑 그 올린 후에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단 말이야. 그 재미를 봤단 말이야. 담배는 세금을 올려도 결국 하게 됩니다. 사람들이, 국민들이.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서민들이에요. 서민. 얼마나 달콤해. 담배값 세금을 잔뜩 올렸는데도 엄청 사거든. 그러놓고서 한단 말이, 우리는 너네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올렸어. 너네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많이 만들었어.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가 너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전자담배, 그거를 없애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담배는 더 늘어나겠죠. 왜냐하면 전자담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연초 사용자가 줄어들거든. 1%만 줄어도 400억이 세수가 안 거쳐요. 연초 사용자가 1% 1%만 전자담배로 넘어가도 400억이 손해라고.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. 게다가 대기업 근로나 줄 회사가 전자담배 장악을 시장 장악을 실패했잖아요. 왜? 안 좋으니까. 그러니까 차라리 연초로 다 돌리려는 거야. 전자담배 유입을 막는 거지. 국민들이 어떤 유입될 수 있는 경로나 정보 차단을 아예 하겠다는 거지. 그렇게 해서 비교적 유입이 쉬운 편의점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전자담배나 연초를 팔겠다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이건 뭐 어떤 기획 드라마라고밖에 안 보입니다. 요걸 쭉 봤을 때는 이 입법은 뭐 무조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링크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, 물론 여러분들이 뭐 거의 뭐 국민의 한 35%가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될 거예요.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.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 제출 안 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, 그리고 또 다음 거는 통과가 되고, 또 다음 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전자담배 못해요 한국에서. 그러면은 입에 그냥 연초 물고 있는 거겠죠. 전자담배. 그래 뭐 내가 전자담배 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자꾸만 통과돼서 내가 전자담배 장사를 못하면 너가 손해봐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. 물론 전자담배로서는 손해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뭐 저야 뭐 다른 거 하면 됩니다. 전자담배는 여전히 전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영상 올리는 거고, 사실 이것도 안 올리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DM이나 유튜브 댓글에 하도 많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DM으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린 분도 있죠. 이거 내가 해봐야 어차피 안 된다, 희망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. 그냥 가만히 있느냐,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의견을 제출하느냐,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렸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진을 아니 좀 괜찮게 이렇게 왜 이렇게 픽셀을 찌부시켜서 올랐을까? 뭐지? 참 의문입니다.